물당이 요즘에 핫하던데. 그쵸? 공카 보신 분 있어요? 물당 가지고 엄청 싸우던데? 조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등등.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후회했다고? 아니, 나는 옛날에는 초보들한테 상담할 때 무조건 조합하라 했어. 무조건 조합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입장 그랬는데, 최근 공카에서 물닭 조합 가지고 이래저래 막 말이 많은 보니까, 좀 생각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언젠가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영원히 안 만들어도 된다. 어떻게 살게? 둘로 나누면? 잠깐만, 투표를 해볼게. 그니까, 신비 한양 가서 번개 쳐서 5성이 뜨면 당연히 좋지. 나도 그런 입장이었어. 그쵸? 물닭도 마찬가지야. 5성이 한 마리라도 더 있으면 좋은 건 맞는데, 일단 물닭을 뽑는데 드는 비용이, 그걸 다 계산해보면은, 크리로 치면은 2천 크리 정도 되고, 시간과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 특히 초보 때. 그쵸? 초보 때 제대로 된 핵이선 없는 그 구간에서. 근데 진짜 아미프 만 뽑고 물닭을 안 뽑고 가면은 진행 시간이 얼마 줄어들까? 6개월 이상 빨라진다고? 6개월? 6개월은 조금 오버 아닐까? 물닭 사냥은 뭐 될 수도 있긴 한데 쉽게 되진 않을 거야. 컴투스 이사님이, 상무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거를 겁내시더라고. 아미프 같은 사례를 만드는 게 참 겁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얘기하다가? 남들 다 주는 조합 몹 있잖아? 누구나 뽑을 수 있는 몹이? 방백 주류로 자리하면은, 야, 답이 없다는 거지? 옛날에 좀 하신 분 알 거야. 옛날부터 하신 분 중에 한때 방덱에 아미프만 도배된 적 있어요? 지금 물류정은 따위야. 물류정은 못 뽑은 사람이 많기라도 하지. 근데 아미프는 누구나 조합하니까 저 밑에 은별부터 저 위에 빨별까지 전부 다 아미프였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비팔라도 그래서 그런 성능으로 나오지 않나. 근데 비팔라는 솔직히 너무 안 좋게 나왔다. 용던 딜러. 그쵸. 물딜러가 초반에 좋은 거 얻기가 좀 힘들죠. 예. 사실 거덤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용던이야. 물닭을 안 뽑으면. 그게 핵심입니다. 용던용으로 좀 준수한 딜러 찾기가 되게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용던은 딜링이 느려지면은 바로 전복이거든? 거다는 딜러 포기하면은 좀 느리지만 돈이 돈데, 용더는 딜링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바로 전복이잖아? 그래서 딜러가 좀 중요하단 말이죠. 100분토를 해볼까 진짜? 물닭 꼭 조합해야 되나? 자, 100분토론. 아니, 비팔라는 좀 달라, 얘기가. 비팔라와 물닭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비팔라는 조합을 해도, 이거 뭐, 키울 거 다 키우고, 거던, 용던, 죽던 다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키운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불펜더 같이? 불펜더는 레이드? 근데 물닭은 좀 다르다고? 물닭은 초반에 키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몹이야. 그쵸? 중후반에 뒤늦게 키우는 사람은 못 봤어.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런 몹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야. 비팔라는 중후반에 키워서 혹시나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건 자기 자유야. 그리고 되게 쉬워. 중후반쯤 돼서 조합몹을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그렇잖아. 얼마 안 들잖아. 근데 초반에는 진짜 힘들어. 조합몹 하나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초반 그 초보 시절을 한번 생각해봐요. 조합 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정력을 들였는지. 먼저 죽는 애가 부활한 게 아니라, 지금 봐봐.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사람들 마음이지. 조합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그 사람 마음이 한데, 내가 지금 굳이 토론해서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재방송에도 초보분들이 많이 와서 물닭 조합해야 되노? 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뭘로 대답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한번 힘도 있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낮에 공카를 뒤져보면서 만들자 안 만들자 두 개만 있어야 되지 않냐고? 아니 뭐 세 개 있으면 안 돼? 세 개 있어도 되지. 너무 흑백으로만 가면, 아니 뭐 토론이니까 명확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도 의견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고. 이거 뭐야? 아리아 님 추천 감사합니다. 쌍주로 가자. 자, 그러면 뭐 물닭 조합이랑 별개로, 물닭 조합이랑 별개로 물닭의 성능은 어떻게 생각해? 물닭은 구데기야? 물닭 성능은 좋다 생각해요? 나쁘다 생각해요? 5성 치고? 러블린지 안녕하세요? 일단 물닭 조합 안 하자는 입장인 사람들은 물닭이 일단 구리다. 물닭이 구리다 라는 입장일 것 같고, 그쵸? 물닭을 조합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중에 물닭이 구리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합은 해야 되는데 물닭 구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물닭의 절망 쓴 이유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물닭에 절망을 주는 이유가 설명이 돼. 이거는 옛날 거던에 절망 진짜 많이 떨었어요. 절망이 엄청 많이 떨었어. 마치 지금 죽던에 흡혈이 상당수 떨어지지. 그러니까 절망이 좀 남아 돌아. 그래서 뭐 그나마 절망 빨을 받는 물닭과 풍피씨 등의 절망을 주는 게 고착화됐어요. 예, 그거예요. 근데 지금 굳이 절망이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 아, 죽던이 아니라 용던이구나. 어쨌든. 자, 그러면 물닭 있잖아요. 물닭은 어디까지 썼어요? 물닭은 어디까지 썼어? 거던만 썼다. 어? 용던까지 썼다. 헬기사까지 썼다. 시탑 노말 어디까지 썼어요? 물닭 쓰신 분들? 아니면 뭐 아레나 딜러까지? 아레나 응? 어디까지 썼습니까?
3사원 바꾸라고? 투표를 두 개를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요? 점령되어 쓴다고? 점령되어 있어요? 아직? 아, 점령자에도 물다가 있으면구나. 그것 좀 신기하네. 그것 좀 많이 신기하다. 근데 요즘 시작하는 분들은 무리프 새보다 빨리 붙더라고? 예. 좀, 게임한 지 오래된 분들 무리프 뽑는 거랑 물다이랑 그, 지 요즘 유저들이랑 좀 비교하면 안 돼. 요즘 유저들은 진짜 빨리 뽑아. 최대 5수인 것도 있고요. 그 뭐냐, 요즘에는 길포 얻기가 좀 쉬워져가지고 옛날에 비하면. 아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최근 시작한 유저들이 게임 쉽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꼰대 같은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옛끼 이놈들, 어? 나 옛날에는 어? 물 막으면커녕 어? 화산 하드기사 얻기도 힘들었단다 이러면서 막 뭐 그런 꼰대 촬영 아니야. 그냥 지금 무리프 나온 타이밍 좀 빠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려고 빠른 것 같다 얘기 하려는 거예요. 자, 날개 다 썼죠? 더 쉬워져야 됩니다. 예, 제 생각은 그래요. 더 쉬워져야지만 사람들 많이 들어오지. 내가 무리프를 늦게 뽑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초보들도 똑같이 늦게 뽑아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꼰대 같은 생각이고, 게임 망하는 길이야. 그쵸? 고인물들 많이 있는 게임들 알죠? 신규 유입 없고 그런 게임들은 이제 망해가는 거거든요? 초보 유저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유입이 돼야지. 어? 우리 밑에 깔려야죠. 게임이 쉬워야 우리 밑에 깔려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초보들 무시하지 말고, 어? 비던 찾는 거 있으면 옆에 또 도와주고 친추대주고 그러란 말이야. 어? 그래서 그런 초보들이 이제 좀 만렙 좀 찍고 하면 이제 게임 재미붙이고 이제 점점 어? 하고 나면 이제 어? 내 방송에 와가지고 별풍도 좀 쏘고 어? 어? 그럼 나는 배부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소! 자, 나 사람들 생각이 궁금해. 응? 물닭은 조합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근데 사실 나는 물닭 관련 논란이 좀 더 빨리 터지면 하는데 이제 다 터진 것도 좀 아이러니해. 물닭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생각해요? 물닭 조합 반대하시는 분들, 물닭 조합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물닭조합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될게? 예를 들면은 조합몹을 한 마리 만들면 업적이 뜨면서 깨지면서 다른 조합몹을 하나 만들 정도로 중급 정수 뭐 100개 뭐 어? 물 정수 감사합니다. 마력 중급 100개, 뭐 물 중급 뭐 5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를 왕창 퍼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게요? 아미프를 만들면서 물닭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몹을 키우는 것까지 하면 너무 쉬우니까. 사실 몹 키우는 것보다 정수가 더 힘들어요. 잘 생각해봐. 몹을 화산 돌리는 게 더 시간 많이 걸렸는지, 요 정수들을 다 모은 게 많이 걸렸는지, 제 기억에 의하면은 정수를 모은 게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예, 몹을 키우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전체 물닭을 조합한 시간 중에 몹을 키우는 시간이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정수였어. 그쵸? 아, 그러네. 아미프를 타고 나서 그 정수를 받아다가 다른 뭐 풍발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초보일 때는 못 키우는 건 힘들지. 그리고 못 키우는 것만 힘들겠어? 다 힘들지. 초보 때는 뭐가 쉬워요? 쉬운 거 없어요. 정수를 모으는 것도 힘들고, 몹을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어? 룬 캐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 근데, 근데 그거를 다 해주면은 좀 그것도 그렇잖아. 어? 튜토리얼이 좀 어려운 거 맞는데, 그렇다고, 아예 공짜로 물당을 줘버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정수는 진짜 많이 안 나오지 않냐? 나는 아직도 정수가 부족해. 그래요? 물닭 조합 반대론자 분들? 만약에 정수 같은 거 퍼준다고 해도 물닭 안 만들 것 같다. 요런 의견이시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수나 몹을 만약에 퍼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만드는 조합 비용이 한 절반으로 줄은다 해도? 안 할 것 같다. 한 번 안 만든 사람들은?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물닭을 안 만들어, 무조건 안 만든다기보다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간적 비용? 크리 비용?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만들지 않는다는 건데, 그 비용이 좀 줄어든다 치면은 정말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아니다. 안 만들면 뭘로 대체하냐? 공카에 나온 바로는 뭐 물마법? 이런 걸 대체한다는데? 물마검으로 대체가 완벽히 돼요? 완벽해라고 해야 되겠, 완벽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당연히 완벽히는 안 되겠지? 뭔가 물답 없이 진행할 정도로 대체가 됩니까? 뭐, 완벽한 대체는 당연히,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물마검을 씀으로써, 뭔가 크리 2000개를 아끼고, 진행할 정도로, 진행하면 뭔가 이득이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성능은 되냐. 마검과 물린자? 물마검, 물린자 등등으로 대체가 되냐. 물닭이 5000크리라고? 5000크리? 5000크리야? 진짜? 아, 그래요? 5000크리 아니지 않나? 그 정도로 많았나? 잠시만요. 물닭을 조합하는 비용, 이게 5000크리라고요? 5000크리가 됐나? 5000크리 그거 아니에요? 드래곤볼의 선호천이랑 크리링? 어? 합쳐가지고 5000크리 아니야? 물닭을 조합하는데 5000크리라. 그 정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크리가 많이 들긴 해요, 생각보다. 그쵸? 예, 그때야 뭐 무한정 본충하면서 막 돌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막상 물닭을 다 조합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소모된 시간과 자원이 많았다는 거는 동의해요. 예, 물닭 상향된다면 어떻게 상향돼야 될까? 물닭을 상향한다면 어떻게 상향돼야 되나봐요? 채비됨 개수 증가. 상향된다면 어떻게? 채비됨 개수 증가? 전체 기절? 아니 뭐 전체 기절 정도는 뭐 넣을 수 있다 봐. 전체 기절 넣어도 물도 보다 안 좋잖아? 기절 넣으면? 삼수로 적 죽으면? 쿨초기? 이거는 그거죠. 풍닭 같은 거죠. 2번 스킬은 안 돼. 2번 스킬은 바꾸면은, 2번 스킬 바꾸면은, 그, 암닭도 바꿔야 될걸? 아, 빗닭. 그렇다고 너무 또 세게 만들면은 다들 물닭 왔으니까 별로 이게 또 안 좋거든? 누구나 막 물닭 쏘고 이럴 정도가 되면은 또 그것도 문제야. 그쵸? 내가 볼 때는 던전용을 만들어야 돼. 내 생각은 던전 특화를 만들어야 돼. 물닭 애매하게 건드려가지고 아레나용 공덱? 요런 데 쓰게 만들면은 진짜 큰일 나.
아레나용 아니면 뭐 실내나 이런 데서 나오게끔 어? 그러면 진짜 안 돼요. 던전 특허로 만들어야 돼.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한 상향 아니에요? 3번 스킬로 보스 죽이면 무조건 전설 룬트라. 이거 어떠냐? 이거 좋다. 이거 3번 스킬로 보스가 죽으면은 무조건 전설 룬트 떨어져. 이거 좋다. 이거 어? 기다기 구리다고 하는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물닭이 구린 게 아니라, 서머즈와 초창기에 나온 몹들이 대부분 구려졌어. 그쵸? 일종의 뭐, 인플레이션이라 해야 되나? 물가상승이라 해야 되나? 뭐, 다른 몹들이, 좋은 몹들이 많이 나오면서 도태된 거야. 그쵸? 예, 옛날에 초반에 나왔던 몹들 중에 점점 안 쓰게 된 몹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불사제. 어? 불사제 옛날에 사기몹이었어. 지금 뭐 누가 사기랍니까? 이게 물당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어? 아미프, 불사제, 어? 불그리 이건 또 진짜 삼성 사기몹 반열에 들 정도 막 얘기 나왔어요. 이런 옛날 몹들이 이제 좀 몹들이 많이 추가되면서 약간 도태된 느낌이 있어. 블라차는 죽던가 레이드에서 살기를 연명에 성공했지? 디디노도 뭐,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물닭의 구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물닭 3번 스킬로 던전 잡을 때 그 전설로 드랍 그거 생각할수록 좋은데? 생각할수록 좋은데?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예. DJ 후루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자, 조합목 중에서 지금, 물당만 고인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당, 조합목 중에 물당만 고인인 상태예요, 지금? 풍발 고인이야? 불펜더? 불펜더는 레이드 많이 쓰지 않아요? 조합 못 치면 잠깐만. 물다, 풍발, 아미프, 불펜더, 빛팔라. 제 생각에는 풍발은 고인이 아니야. 풍발은 완소몹이에요, 완소몹. 이거는 제가 볼 때 완소몹입니다. 이거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 방송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풍발 자주 씁니다. 각이 나오면 그냥 써요. 점령제는 뭐든. 아미프 얘는 많이 쓰지 않나? 아미프는 얘도 많이 쓰지 않나? 불펜더도 레이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레이드에서 자주 보이거든? 레이드 공방덱 하면은 불펜더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불펜더 제가 볼 때는 데빌몬을 많이 쳐먹는 게 문제지. 어? 자, 30분 정도 남았는데 잠깐만 점령전 한번 가볼까?